대구 지역 도심 최대 교육도량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24대 회장에 권영화 전 수석 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. 김상길 전 회장에 이어 제24대 회장에 오른 권영화 신임 회장은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떠오른 미디어 포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나날이 새롭고 발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 신도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신행 문화 봉사단체나 신도님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불자로서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